샌디에고 주립대학생 딜런 에르난데스가 지난 수요일 밤 동아리 파티에 참석 후 사망했습니다. 경찰은 에르난데즈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 에르난데즈가 참석했던 파티는 지난 2017년 캠퍼스 밖 친목 행사에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 대상에 지정되었던 동아리 파이 감마 델타가 주최였습니다. 에르난데즈의 사건 이후 대학 측은 해당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.